있습니다. 아니 요즘에 가을 옷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들 역대급으로 예쁜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오늘 조금 편한 무드로 입을 수 있는 스웨트셔츠, 후드, 니트 코디를 준비를 해봤거든요. 또 시험기간이기도 하고 우리 학생분들, 또 직진분들은 확실히 입을 때는 좀 편한 옷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진짜 열심히 한번 코디도 짜보고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세요. 첫 번째로 보여드린 이 코디는 던스트 맨투맨이랑 제가 작년에 사놓고 진짜 잘 입은 이 스티브리지 와이셔츠를 같이 매치를 해봤어요. 제가 던스트 브랜드는 꼭 매 시즌 새로운 아이템이 나오면은 괜히 꼭 구매를 하게 되는 브랜드더라고요. 한번 구매를 해놓으면은 되게 손이 자주 가는 브랜드? 어쨌든 이거 맨투맨 제가 봄에 구매를 해놓고 너무 잘 입어서 오늘 영상이랑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코디를 해봤는데 단독으로도 입어도 이쁘지만 요즘에는 좀 레이어드 하는 게 또 트렌드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하늘색 컬러의 셔츠랑 같이 매치를 해봤어요. 이렇게 카라 안 나오게 입어도 귀엽고 길이감은 살짝 크롭트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팬츠랑 입었을 때도 예쁠 것 같아요. 같이 코디한 요 니트 팬츠, 얘는 팬츠 자체의 사이즈감은 넉넉하기도 하고 해서 되게 프리하게 입을 수 있는데 니트 소재다 보니까 와이드는 조금 이상하게 보이긴 해요. 그래서 조금 롱한 기장감의 상의랑 코디를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런 코디 또 되게 다르게 매치를 하려면 신발도 역할을 좀 톡톡히 하는데 이렇게 조던이랑 코디를 하면 조금 더 스포티하고 캐주얼한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또 메리제인 같이 코디를 하면은 약간 걸리쉬하면서도 캐주얼한 느낌을 동시에 낼 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셔츠 없이 단독으로 코디하면 조금 더 깔끔하고 더 미니멀, 모던한 느낌이 많이 나죠. 같이 매치한 가방은 이거 필인더 블랭크 제품인데 크기감도 굉장히 크고 뭔가 스포티한 코디랑 진짜 찰떡으로 잘 어울려요. 저는 좀 무난하게 한번 메모려고 이 컬러를 선택을 했거든요. 얘도 수납이 되게 다양하고 이런 스웨트셔츠랑 코디를 했을 때 진짜 스포티, 캐주얼한 느낌이 잔뜩 묻어나오는 가방이더라고요. 이렇게 코디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후드, 우리 키장녀분들은 이거 후드 꼭 사야 될 것 같은 게 핏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후드 조금 어중간한 크기로 사면은 너무 부해 보이고 또 아니면은 뭔가 어정쩡한 핏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입으니까 진짜 이 후리하면서도 진짜 편하게 입었는데 핏 자체가 되게 예쁘고 색감이 가을 무드가 딱 잔뜩 들어가 있는 톤 다운된 스카이 블루여서 너무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돌았을 때 핏 되게 예쁘죠? 그냥 귀엽게 입은 느낌이어서 대학생 분위기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저 이거 입어보고 진짜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싶더라고요. 기장감이 롱하게 나왔는데 어벙벙한 핏 아니고 팔도 살짝 길긴 하지만 딱 귀여워 보이는 핏으로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방도 일부러 약간 귀엽지만 살짝 세련된 대학생 느낌처럼 들 수 있는 이런 미니멀 같이 코디를 해봤습니다. 편한 후드룩이라서 여러분 진짜 완전 강추강추. 이거 후드 보면은 이렇게 기모도 살짝 들어가 있어가지고 겨울에는 더 따뜻하게 입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준비를 해봅니다. 이번에 입은 이 맨투맨은 빅터셀드 제품이고 엄청 화사한 레드 컬러예요. 제가 뭔가 가을 겨울 시즌에는 좀 특히나 레드 컬러를 좀 입는 느낌이죠. 요거 핏감이 진짜 잘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지 후기도 되게 좋고 요즘에 인기 제품이던데 저도 한번 같이 입어봤고 자칫하면 너무 노멀해 보일까봐 살짝 힙스러운 바지랑 같이 코디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좀 스타일리시한 뉴욕 언니 스타일 조금 길이감은 딱 포멀하게 입기 좋은 길이감이고 살짝 넉넉한 핏이 나오면서 부해 보이지 않는 요런 핏감 되게 중요한데 색감도 참 예쁘고 진짜 가을에 꼭 입고 싶은 그런 맨투맨. 근데 같이 매치한 이 바지가 살짝 기장이 좀 짧거든요. 저는 군데기가 되게 있는 편이라서 되게 그거 그래서 약간 이런 코디에다가는 살짝 힙스러운 이런 힙색도 어울릴 것 같아서 요즘 아주 인기가 급부상 중인 아크테릭스 힙색을 같이 코디를 했습니다. 근데 저도 힙색은 진짜 많이 안 매봐서 이거 어떻게 매야 조금 더 예쁘게 매는지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수납은 되게 좋습니다. 요즘에 제가 운동 다닐 때랑 동네 마실 다닐 때 좀 많이 맸던 것 같아요.
지금 입고 있는 이 맨투맨은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집업 스타일의 맨투맨이고 제가 네이비 컬러가 제 얼굴 톤을 진짜 잘 봤던데 확실히 조금 더 화사해 보이지 않나요? 이 맨투맨이 더헌스트 맨투맨보다 살짝 더 푸른기가 많이 보여요. 이렇게 빅토리아 메리제인이랑 진짜 좀 비슷한 톤인 것처럼 블루톤이 좀 더 많이 보여서 우리 쿨톤 분들 얼굴 화사해 보일 수 있는 느낌으로는 진짜 제격입니다. 이거 집업은 이렇게 지퍼에도 이런 귀여운 좀 모던한 포인트가 있고 집업은 항상 좋은 게 원하는 만큼 뭐 내려입거나 올려 입어서 스타일을 좀 다양하게 코디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올려 입으면 이런 느낌이 나죠. 또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캐주얼한 무드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 가방이랑 같이 매치를 해봤어요. 확실히 이번 계절에는 진짜 집업 스타일들이 좀 눈에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네요. 밑에 이렇게 스트링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취향에 맞춰서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살짝은 시골이 잡힌 것도 귀여운 것 같아서 이 정도 잡아놨고 이게 로고 포인트도 진짜 깔끔하니 이렇게 한번 얘도 같이 코디를 해봤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거 가방이 살짝 오트밀 컬러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네이비랑은 특히나 대비감이 있어서 그런지 너무 예뻐요. 그냥 가을 그 자체. 이번에 입은 건 스웨트셔츠는 아니고 이거 니트거든요. 근데 약간 니트에 조금 해짐도 있고 이런 디테일들이 살짝 스웨트셔츠 코디하는 것처럼 입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같이 소개를 해드리려고 뽑았어요. 일단 와이셔츠랑 같이 한번 레이어드를 해서 입었는데 저는 요즘에 이렇게 와이셔츠랑 같이 레이어드하면은 뉴진스부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느낌의 스쿨룩을 좀 연출을 해봤고 이런 분위기에 좀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작년 여름에 닮았던 이 애당 니트 크로스백을 한번 같이 또 꺼내봤어요. 이거 코디는 뭔가 무채색 러버분들이 진짜 만족을 하실 것 같은데 이거 니트로 딱 보면은 좀 오버사이즈 되게 넉넉한 사이즈로 나왔어요. 근데 좀 부해 보이는 핏감이라기보다 스쿨룩 가디건 좀 크게 입는 무드처럼 연출을 할 수가 있는 니트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같이 레이어드해서 입기도 좋고 제가 지금은 이렇게 와이셔츠랑 같이 매치하긴 했지만 조금 더 쌀쌀해지는 계절에는 폴로티랑 같이 연출을 해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해짐 디테일들이 밑단에도 있습니다. 브이넥도 예쁘게 파서 있어서 이렇게 셔츠랑 같이 코디를 해봤는데 이렇게 맨살로 입으면 조금 더 여리여리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넥라인이 좀 너무 깊게 파지거나 넓게 파진 게 아니라 딱 조금 더 여리여리해 볼 수 있는 이 쇄골 라인만 살짝 드러나는 기장이라 저는 너무너무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조금 프리하면서도 스타일리쉬하게 입을 수 있는 검정색 니트고 이 니트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 덕분인지 뭔가 테니스 스커트랑 같이 코디를 해도 스컬룩 느낌이 더 꼼꼼하게 입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착장은 바로 요거예요. 요거는 제가 보자마자 이번 영상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구매를 하고 입었는데 만족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일단 모자부터 지난 영상에서 조금 질문이 많더라고요. 요거 슬로우 제품이고 요거 맨투맨은 메종마을 제품이에요. 약간 좀 가격대가 있긴 한데 요런 질감 좀 쉽게 찾아볼 수도 없고 되게 편하게 입는 제품치고는 활용도가 되게 좋은 제품이라서 고민 조금 하다가 구매를 했는데 진짜 최근에 엄청 많이 입었어요. 약간 이렇게 집업 스타일인데 얘는 이렇게 여기 비치지 말라고 요런 디테일도 있더라고요. 가격값을 한다라는 느낌? 요거 그냥 은색은 아니고요. 보면은 요렇게 실버랑 베이지 약간 로즈골드 톤도 살짝 돌고 되게 오묘한 광택감이 진짜 매력인 제품. 그리고 모자는 제가 진짜 모자 안 쓰는 편인데 약간 요런 뜨개 모자 있으면은 겨울에 좀 귀엽게 쓰겠다 싶어서 한번 구매를 했더니 데일리로도 되게 은근 손이 많이 가서 짜임이 너무 촘촘해서 징그러울까 걱정했는데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실물 훨씬 예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제품들은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코디도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열심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가을 데이트룩도 한번 준비해서 올게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